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 눈 이맛대로 고르는 모로 가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더입니다. 뜬금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별들의 탄생으로 빠른 코고모 삼성작? 근데 요리기 4장인데? 아, 일단 또 요리기 두 번째 영웅증강체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기에서 좀 써가지고 가면은 살짝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요릭을 진짜 살릴 거면은 자벨 먹어도 되긴 하거든? 자벨 먹자? 오케이, 5모그까지. 자, 5모그 만들고 아이템 하나는 아껴줄게요. 와, 요릭 6장! 이거는 요릭을 쓰는 게 맞지? 이게 맞지? 오케이, 야무지게 3연승 시작 좋아요. 이건 뭐 비싼 자벨이나 챙겨주죠. 어? 대기석이다. 이러면은 2코를 좀 굴려서 또 요리 하나 찾아보죠. 2분 대기 또 2코 많이 빼주면은 요리 삼성 찍기가 엄청 쉬울 듯? 별들의 탄생이 좀 많네. 아, 여는? 어? 요리가? 요리가? 아이고. 검수. 에? 검수? 이게 크다? 초월. 으아! 또는 해야 어디 가서 게임 좀 한다고 말을 꺼낼 수가 있겠구만. 이제 좀 어디 가서 게임 좀 한다고 어깨 좀 으쓱할 수 있을 듯? 헤드라이너 있을 때는 진짜 뽑기가 쉬웠는데. 자, 이러면 그냥 요리 영웅증강체 아니어도 메인템으로 가져가면 초월 무조건 켜지고 이제 알룸만 더하면은 뭐 그냥 게임 끝났죠? 야, 심지어 삼성 캐트를 때리는 거였는데 버틴 거였어. 와! 설마 버틸만 하잖아. 초월 데미지 나이스. 나 지는 줄 알고 개 쫄았어. 이 정도면은 요리를 삼성 찍어놨는데 알룸을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딜이 아직도 좀 딸려서가 문제긴 한데. 딜 딜러를 챙겨야 되는데 갑옷도 미리 넣었죠. 어제 거대기에서 좀 줄여야 되긴 해. 그냥 가고일 같은 거 써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막증강에서도 요리 증강체 뜨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안 뜬 건 아쉽지만 실력으로 뽑았으니까. 안전해. 쇼진 하나 들어왔. 잔나에 넣고 쓰는 게 맞겠다. 잔나 안 넣고 쓰면은 지금 당장에 쇼진을 너무 오래 못 쓰니까 그것보다는 미리 쓰는 게 낫죠. 아, 끓는 점 미리 벌써 만들어 놓고 봐서 노양식. LC만 뜨면은 된다는. 야, 나이스. 요네, 아니 요네래. 1등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요릭을 무시하고 딥라인을 때릴 수 있다 보니까 무섭네 바드가. 알룬 바로 찾았고요. 근데 4 거대개수 4명을 하냐 마냐인데 4명 크긴 하거든. 3 거대개수를 잠깐 끄고 귀인을 받으면서 가자. 스큰지? 모렐로 있어야죠. 모렐 태블망 필요 없고 거결이나 구심인데 구심 하나 써버리죠. 이렇게 해야 템이 서로 풀템이라서 세긴 해. 이러면 이제 알룬템만 챙겨주면 되거든. 자, 일단 닙은 삼성 마법 나온다니까. 근데 이거 초월로 이겨야 되긴 하거든. 초월 초월로 이길 수 있냐 근데? 야, 영웅증강체. 야, 딜증강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냐? 에? 맞아 이거? 협력 나가고 회복의 구도 쓸 수 있긴 한데 쓰자. 애니 바꿔주고 쇼진 집어넣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앞라인은 끝나가지고 뒷라인만 잘 가준대. 여기는 뭔 캐틀 삼성으로 릴리의 이성 가지고 있어. 뭐야. 아, 좀 당황스럽네 뭔가. 그러니까 내 딴에는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묵직한 게 하나가 있네. 잠깐만, 진짜 이거 저? 내가? 아, 이거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아닌가? 감이 안 오네. 아, 근데 이거 사일러스 이건 찍지 말고 사일러스만 가져가면 돼.
할만한 듯? 알룬 4장. 알룬 삼성 찍어야 되고, 귀인 받고 있고, 귀인 바탕으로 팔렛도 땡겨야 되고, 팔렛 가서 4명에다가 사기 원자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요릭 삼성이 빨리 뜬 것 치고는 확실히 영웅증 강체가 아니니까, 좀,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네이블 하긴 뭐하지만, 의미가 흠. 그 정도 찍을 정도인가 약간 싶긴 하고. 아, 이건 진짜 무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화야? 아, 일단 흥이 먹을게. 아, 잠깐만. 빼고. 흥이를 잠깐 써. 복사를, 알룬, 하나를 공짜로 얻고. 고아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질 것 같은데. 딱 세 턴만 써서 알룬 삼성만 찍자는 전략이거든. 와, 묵직한 것 같아. 여기는, 근데 다른 애들이 카운터라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막 안 쫄아도 되긴 하거든. 나 이거 알룬 삼성 나왔으면은 쉔 죽었어요.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봐주지 않아요? 유물이 미래다. 유물이 미래다. 이혼만 나. 사기원자를 맞추는 게 변수일 것 같아. 사기원자를 맞춰야 어쨌든 그 나머지가 되거든요. 무대만 터지면 돼요. 터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터져. 무대 터져봐. 언제 터져? 소울까지 있잖아. 언제 터지냐? 그렇지, 그렇지. 약하게 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알룬 2장. 한 장. 이제 레벨업. 이온. 나이스. 짤 수 있는 거 다 했어. 알룬 다음 턴에 삼성 찍고 하면 할까 하면 처치만 하면 되거든. 아, 근데 이거 리븐이 들어오진 않겠죠? 나이스. 버텨줘. 근데 이거 요리 탱킹력을 내가 올릴 순 없거든. 여기서 이게 단데 내 탱킹력. 나이스. 루덴. 루덴 형 리븐만 잡으면 되긴 해. 아, 끝없는 절망도 겁나 쎄. 아직 알룬 2성이니까 한번 봐줬다고. 언제까지 봐주냐. 우와, 기원자가 릴리 아지를 하나도 안 뜨는데 미치겠네. 삼성 알룬 그냥 따다닥. 나이스 데미지. 버텨주고 따다닥. 나이스. 아, 이거 진짜 지나 지금 억울해. 나이스. 이제 좀 세긴 하다. 일단 사거대를 파드게요. 일단 뭐 씨. 아, 현자 사일러스 일단 오공 아직 못 뽑았어요. 오공 못 뽑으면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고. 사거대로 차라리 앞라인 겁나 단단하게 하면은 알룬이 딜할 시간만 벌면 되거든. 초월까지 터지면은 알룬 이거 루덴 터지면 게임 끝나거든요. 그걸 노리는 것도 맛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게임 겁나 힘드네. 아명 맞아? 아명? 기원자를 아예 컷해야 되나, 이거? 뭔가 필연을 넣은 거, 넣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견자를 원래 가는데 이러면은 그냥 육아명의 사거대 개수가 훨씬 낫지 않을까? 레벨업 하면은 뭐 진짜 필연 넣을 수도 있고. 아, 아까비. 아씨, 자야 이성 진짜 무자비하긴 하다. 아, 하필 제 어려운 상대 만나게 했는데 일단 오디루로 한번 어그로 핑퐁하세요. 그나마 다행. 진짜 그나마 다행. 레벨업해서 일단 아지를 넣는 게 제가 봤을 때 최선이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것밖에 없어 진짜. 나이스. 근데 형 제발 너만
와, 루데냐. 입 꽉 깨물면은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입 꽉 깨물고 한번 가볼까? 오른으로 바로 세트 아이템 추가해주고. 후운. 진짜 저질스럽고. 저질스러운 거 어쩔 수 없고. 한번 그래도 막아줬고. 캐틀 한 번만 노려주면 안 되냐? 캐틀 한 번만 때리면 안 되냐, 알로나? 나이스, 초월까지 터졌는데. 그렇지, 다리우스가 한번 맞아주고. 루덴! 그렇지, 루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라면 보냈고요. 에베로페! 아지라 나만! 주지 않을래? 아, 이게 리치베인 티모가 진짜 겁나 센데? 한번 해주고. 그래도 세트 공격력 많이 올리긴 했어. 처형 시키는 게 포인트긴 해. 처형 시키는 게 포인트긴 해. 나이스 처형. 오디르가 처형 시켜주나 혹시? 나이스! 오디르가 뒤로 가서 아명 오디르가! 아직 몰라. 너랑 안 싸워봤잖아, 너 나랑. 실은 여기를 안 만나서 현재 2등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전투 진짜 길다. 어, 야, 근데 게임 한 번은 진짜 길다, 게임. 게임이 끝나질 않냐. 끝나지 않는 무관 지옥에 빠진 것 같아. 아, 근데 2등이면 완전이다. 오케이. 1티어 내게 지는 거는 부럽지. 아니? 난 이길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난 이길 거야. 필연? 아지르 나왔다. 아프자. 골로 갈 준비 되셨나요? 아지르 추가가 됐거든요. 아까는 아지르가 없었지만 나름의 솔솔하게 기원자로 만화 추가까지 된다고? 병사까지 추가로 줬고. 나이스. 진짜 루덴 터지면서 데미지 미쳤고 야무지게 버텨주고 앞라인 또 루덴 안 터지고. 오케이. 오케이. 제발 이걸 보냈어야지! 그치, 겁나 잘 보네. 자, 괜찮아. 초월이 터지고 나서가 메인이긴. 세트 광역 데미지 좋았고요. 딥라인 제발. 나비.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초월 터졌다. 이거다. 딥라인 없어졌다. 오케이. 이겼어요. 진 거 같죠? 형 루덴이야. 응, 루 형이야. 무슨 순방 2등입니까? 이렇게 우승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야. 됐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